서희가 15였죠. 뭐 집에서 안에서 여기 와서 했네요. 오, 엄청나게 했네. 오케이. 그래서 어디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어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너 어디 있니 하고 싶으면 Where are you? 그럼 되죠. Where are you? 오케이. 그래서 where의 뜻은 어디? 그렇죠. 어디라고 물어볼 때 쓰는 거죠. 그다음에 are는 뜻이 그렇죠. 원래는 이다라는 뜻도 있고 있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묻는 말이니까 뭐 아니면 이니 아니면 있니 둘 중 하나겠죠. 근데 여기서는 어느 뜻이 어울려요? 어디 있니야 어디 있니야. 그렇죠. 이 뜻으로 쓰인 거죠. 여기에 어디에 있냐 말이야. 어디에 where are you 이의 뜻은 너는 이 녀석을 보고 뭐라고 부르는데 비동사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여기에 you가 아니고 he가 왔다면 are가 아니고 뭐라 해야 돼요? is가 와야 되죠. 그래서 그 남자 어디 있니 물을 것 같으면 뭐라고 했을 텐데 그렇죠. where is he 라고 했을 텐데 네가 어디 있냐고 물으려니까 Where are you? 내가 어디 있는 거지 하고 싶으면 Where am I? 내가 어디 있는 거지? 예, 전부 다 그렇죠. 같이 쓰는 애만 달라요. You니까 are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어쨌든 물었습니다. Where are you? 그랬더니 나는 부엌에 있어요. I'm kitchen 쓸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되는데요. 얘가 키겠죠, 키. 그 다음에 치 소리 내는 게 좀 어려운데, T, C, H, CH도 치가 되는데, T, C, H도 치가 돼요. 그 다음에, 치연 kitchen. 쓰다, 이렇게 씁니다. 이는 왜 써야 되냐? 이의 뜻은 어디, 어디, 안에 라는 뜻으로 써. 이것만 있으면 그냥, 무엇이라는 무엇이죠 이건. 근데 무엇을 뭐로 바꿔주려니까 어디로 바꿔주려니까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오케이. 나는 부엌 있다야 부엌에 있다야 부엌에 무엇 있다야 어디에 있다야 어디에? 그렇죠. 이걸 쓰니까 어디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전치사 이런 말로 쓸 때가 좀 어려운 말로 배울 건데요. 오케이. 이름씨예요. 이름씨 앞에 전치사를 쓰면 어디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무엇이 아니고 어디로 바뀌어요. I'm in the kitchen. I'm in the kitchen. 오케이. I'm은 뭐에 줄임말이고? I am에 줄임말이고 I의 뜻은 나는 내가 이런 뜻이고 am의 뜻은 이다와 있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다? 오케이. 나는 부엌이다. 이다 아니죠. 그쵸? 있다죠. 나는 있다. 어디에? In the kitchen. 그쵸. 그리고 in the kitchen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어요? Where?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란 어디? Where? 그 다음에 I am은 are you? 또 바뀌는 거죠. Where are you? 어디 있니? I'm in the kitchen. 어? I'm in the kitchen. 오케이. 그 다음에? Where are you? Where are you? 그랬더니 네, 이걸 어디 있다고 그러냐면 bathroom. Bathroom. 오케이. B하고 D하고 헷갈리는구나. 그래서 오케이. 욕실이 뭐다? Bathroom. Oh, bath. 이런 소리 나잖아. 그치? Bath. 이런 소리 나죠? 그러니까 이 소리 누가 내겠어? B. B와 A가 내겠죠? 소리 누가 내요? 쓰는 소리는 TH가 된다 했습니다. 혀로 살짝 물은 소리 항상 누구? TH. 뭐가 이런 소리가 뭐다? Bath. 목욕이란 뜻이야. 그 다음 방이란 뜻에 room 붙여주면 목욕하는 방, 욕실이죠. 오케이. 그래서 저는 뭐 욕실에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I'm in the bathroom. I'm in the bathroom. Okay. I'm은 나는 있다라는 뜻이고 in the bathroom은 욕실 안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in the bathroom 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물어요? Where are you? I'm in the bathroom. I'm in the bathroom. 오케이. 그 다음에 너 어디 있니? Where are you? Where are you? 그랬더니 이번에는? I'm in the yard. 그렇죠. I'm in the? Yard. Yard. 오케이. Yard죠. Yard. 그럼 yard는 어떻게 쓰겠어요? Why? Why? 아 소리 나는 애죠? 아 소리 누가 내요? A. 몇 가지 야네요. 야. 그 다음에? R. R. D. 그래서 이게 yard. 됐습니까? 그래서 마당 안에 하고 싶으니까 뭐라고 한다? I'm in the yard. I'm in the yard. In the yard. I'm in the yard. I'm in the yard. 됐습니다. yard. 이렇게 생겼죠. 됐습니까? 다음. 네, 어, 다 했네. 단어 카드 보겠습니다. 되게 왔다 갔다 하네. 호시는? Living room. 몇 가지 소리가 뭘까요? 네? Leave. 이거는 ring. 그래서 거실은 뭐다? Living room. Living room. 그래서 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중이에요. Watching. Watching TV. 그렇죠. 여기에 TCH 있네. TCH가 무슨 소리 낼 수 있다고 했지? 치. 그럼 요까지 소리는? 미? 와. 와. 얘는? 치. 침. 와칭. 와칭. 와칭 하면 지켜보던데, 와칭 하면 지켜보는 중인. Living room. 오케이. 그 다음에 부엌은? 키친. 키친. 그래서 요까지 소리가? 치. 그 다음에 치 소리 조심하라 했죠. 치 소리 누가 한다? 치. 그 다음에, 예. 키친. 이건 뭐야? 치킨? 이건 치킨이죠. 그러니까 키친, 치킨 헷갈리지 마시고요. 전 맨날 헷갈렸어요. 키친. 그러니까 오케이. 그 여자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워먼? 워먼 이제 쿠킹 인더 키친. 워먼 이제 쿠킹 인더 키친. 키친. 오케이. 그 다음에 침실은? 베드룸. 베드야. 베드야. 1번이야? 2번이야? 1번? 1번이야? 나쁜 방이야? 2번? 이거야. 그런데 애 소리 누가 내지? A. A? 이게 A가 애 소리야. 아, 그래서 베드가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면 이거는 나쁜이란 뜻이야. 이건 나쁜 방이야, 침대방이야. 침대방. 이건 나쁜이야. 이게 침대야. 이거 그래서 나쁜 방 쓰지 마. 쓰기 싫을 때. Bedroom. Bedroom. 이거.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가지고 있습니다. She has. 1인용 침대를. Single. Bed. 그녀의 침실에. In her bedroom. She has a single bed. She is a single bed. In her bedroom. In her bedroom. She is 아니고 has 가지고 있다. Have랑 똑같은 뜻인데 she를 만났기 때문에 하다 시에 s를 쓰는 규칙을 적용한 거예요. 그다음 마당은 yard. yard였죠. 오케이. 그래서 그는 놓았습니다. 그의 곡식을 his grain. Okay. 그녀 아, 그의 형의 in, 형의 야 마당에다가 in his older brother's yard. Okay. He put his grain. He put his grain in his older brother's yard. In his older brother's yard. Okay. Yard. 욕실은 뭐였더라?
bathroom. bathroom. 자, 필소리 한국 사람이 말할 때 안 쓰는 거니까 익히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bathroom. bathroom. 그래서 bath였어. bath 1번이었어, 2번이었어. 1번? 오케이, 2번이었죠. 그럼 이 에서 누가 내줘? 이? A가 낸다 했죠. 이게 E가 내는 A라 했어. 그래서 bathroom 할 때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bathroom. 알겠습니다. 오케이, 침대 할 때 bed하고는 달라요. 침대 할 때 bed는 이 bed니까 이거고요. 목욕할 때 bath는 요거니까 A야. 네. Bathroom. bathroom. 오케이. 제가 가도 될까요? 뭐? May I go? 제가 네. 가도 될까요? May I go? 어디로? To the bathroom. 제가 화장실 가도 될까요? Bathroom. 아까 소희가 선생님한테 얘기했던 거죠? May I go to the bathroom? 그랬더니 선생님 뭐예요? Yes, you may. 그랬죠? 그 다음에 어디에? Where. Where. 오케이. 너 어디 가는 중이니? Where are you? Going. Going. 너 어디 가는 중이니?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됐습니다. 그럼 시험 치시고요. 잘 되면 지금 하세요.